사조는 조류 중 덩치가 가장 커. 몸에만 깃털이 있고 머리와 목, 다리에는 털이 없지. 날개는 퇴화되어 작지만 다리는 아주 튼튼해. 큰 두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 사조!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강력한 육식공룡이야. 강력한 턱,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머리와 길고 무거운 꼬리가 서로 중심을 맞추고 있어. 작은 앞다리와 근육질에 튼튼한 뒷다리가 있지. 티라노사우루스! 얼룩말의 줄무늬는 오히려 포식자의 눈에 더 잘 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무늬가 있는 이유는 병균을 감염시키는 흡혈파리의 시야를 교란시켜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래. 얼룩말! 캥거루는 육안항이라는 아기 주머니가 있어서 아기를 품고 다닐 수 있대. 아기는 이 아기 주머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지. 캥거루! 치타와 표범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늬로 구분할 수가 있어. 표범은 검은색 동그라미 고리 안에 갈색이 차있는 무늬라면, 치타는 단순한 검은 점으로만 되어 있지. 치타!